강남거. 우리 데이트하면 네. 파스타를 빼놓을 순 없잖아요. 그쵸. 그런데 삼성동에 네. 연어 전문 레스토랑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해요. 매일 공수한 신선한 연어로 요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실까요? 가볼까요? 네. 이 집은 연어가 떨어지는 순간 영업을 끝내는데요. 데이트할 때 파스타 많이 먹는 건 여자분들 때문에 그러신 거죠? 그쵸. 네. 속이 덜 차더라고요. 입구는 지하에 있어서 조금 내려왔으니까 분위기는 깔끔하고 괜찮아요. 근데 산장이 온 것 같아. 여기는 완전 생연어, 연어 요리 다 이루어졌네. 입소문이 찾아온 메뉴인 연어회와 연어 크림 파스타로 주문. 저희가 키우는 오늘 연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. 저희는 특별히 그냥 항상 신선한 연어만 쓰고. 매일 공수받는 연어는 이곳에서 직접 손질한다는데요. 간장만 딱 곁들인 연어의 맛은? 연어가 싱싱한 곳에서 손이 달려고 하는데. 와, 이거 어떻게 좋지? 인기가 좀 흐르는데요? 이렇게 커서 이거 한입에 다 넣고 먹나요? 한번 주먹 좀 대봐봐요. 이렇게 커, 이렇게. 두께도 네. 뭐 아주 진짜 두께도 꽤 두껍고. 회가 한 점에 한 50g 나갔는데. 이건 50g 나갔어. 되게 두툼하게 써네요, 크게. 와, 굉장히 크네요. 맛있어. 연어 싱싱해요, 정말. 두툼해서 질길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씹히는 것 같아요, 식감도. 이게 한 3일 정도 지나면 맛이 틀려요. 색깔이 약간 진해지고 약간 잡내도 좀 있고 이런 지금 먹었을 때 굉장히 수박 냄새 같은 그렇죠. 시원한 시원하고. 이게 없어요. 일단 너무 기분 좋은 것이 입에 딱 넣었을 때 육즙? 네. 육즙이 쫙 나오면서 그냥 스르르야. 녹는 느낌. 네. 녹아요. 손질도 깔끔하게 잘 되는 거 맛있는 거 같아요. 연어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갑자기 말없이 연어에만 집중하는 검증단. 숙성시키지 않은 생연어의 맛에 푹 빠졌는데요. 맛있겠다. 너무 맛있어. 혀의 그 감칠맛이 확 감돌면서 혀끝을 자극을 해요. 와. 내 혀가 너무 즐거워해. 정말. 이어서 구운 연어를 올린 연어 크림 파스타가 나왔는데요. 야. 저거는 좀 먹고 싶은데요, 저. 먹어보고 싶다, 정말. 네. 일단 냄새 좋네요. 연어가 너무 노릇하게 잘 구워진 것도 맛있어 보여요. 네, 오버쿡도 안 돼 있고 네, 아주 가장 커버로. 이렇게 맛있게 그리고 커브를 이렇게 발라서 잡내나 뭐 냄새를 잡아줬고 지금 네. 젓가락으로 짚고 계신데도 촉촉하게 말랑말랑한 그렇지. 탱글탱글함이 느껴져요. 윤기도 이렇게 너무 많이 캐면 부스러지거든요. 아니요, 저 파스타들 데이트할 때 많이 먹는 건 남자 때문인 거 아니에요? 왜요, 왜요? 남자분들 좋아하니까. 맛있어 보이죠? 이거 그냥 휘핑크림 썼네요. 네. 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휘핑크림 넣어서 깔끔하게. 손이 바빠지네요. 연어하고 생선은 같이 먹으면 좀 비릴 것 같았는데 뭐 파스타 자체는 그냥 이제 무난한 맛인데 연어가 맛있어서 그런지 싱싱하고 깔끔하게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연어가 구웠던 게 식으면은 좀 비릴 수 있는데 맞아요. 식어도 전혀 비리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. 차별하다 그러면 다른 데 연어 회 먹으러 가면 회만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게 파스타도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연어 요리도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연어를 사용해 연어 특유의 촉촉함과 고소한 풍미를 잘 살려 훌륭하다는 평.